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시간 반 동안 진행될 시노팩스 제품 이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리 들어오셨어도요. 사실 마스크 구매가 안 됐을 거예요. 네. 특히 오늘 방송에서 역시나 저렴하게 준비를 했고요. 무엇보다 프리미엄 라이트랑 프리미엄이랑 사실 원래는 가격 차이가 그렇죠. 있지만 이 방송에서는 똑같은 가격으로 드리기 때문에 아마 이 프리미엄 라이트 때문에 들어오신 분들 특히 더 많으실 것 같고요. 네. 역시 오늘도 샤워기 필터 그리고 정수기 필터 준비가 돼 있는데 이두 가지 모두 이미 쓰고 계신 분들 중에 방송 들어오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필터도 방송에서는 역시나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다는 거. 아,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시간 반 동안 여러분과 함께할 쇼호스트 김난이고요. 저는 박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특히 또 혜택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죠. 아니,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서 사면 뭔가 좀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네. 역시나 오늘도 이벤트 진행합니다. 구매하시는 분들 인증부터 올려주시죠. 네. 저희가 한 시간 반 동안 진행을 할 건데 죄송하게도 조금 일찍 구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9시 15분에 바로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상품 같이 한번 네. 보시면서 또 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정수기 제품 중형과 대형, 혹시 배너가 네. 지금 안 뜨고, 네, 배너 네. 띄워주시면 중형과 대형 준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샤워기 필터 중형, 대형 준비되어 있습니다. 79,000원, 네. 89,000원이고요. 가격은 동일한데 저희가 정수기와 샤워기 필터의 성능 차이가 좀 있다는 점 조금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교체형 필터를 저희가 67%까지 할인가로 여러분들께 오늘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네. 앞서 정수기랑 샤워기 필터를 구매하신다 했을 때이 교체형 필터도 넉넉하게 같이 한번 구매해 보시면 아무래도 쇼핑 라이브부터 구매하실 때 가장 또 저렴하게 구매하실 네. 수가 있다는 점또 혜택으로 안내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세트로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역시나 할인율이 높습니다. 뭐 42%, 39% 이렇게까지 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샤워기 필터 같은 경우는 중형이 99,000원, 그리고 대형은 세트로 구매하실 때 109,000원에 구매를 하실 수 있고요. 샤워기 호스만도 따로 사실 수 있어요. 24,800원, 그리고 이거 여행용 이것도 9,900원에 너무도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스크는 정말로 재구매율이 너무너무 높습니다. 오늘 프리미엄 라이트 그리고 프리미엄 가격 동일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모두 60매에 3만 원에 구매를 하실 수 있고요. 앱솔루트 제품도 60매씩 구매를 하실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3만 원에 구매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같은 가격이라면 당연히 프리미엄 라이트 쪽으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혜택 설명드리면 우선 소식 알람해 주시면 1,000원 할인 네. 쿠폰 드리고요. 그다음에 첫 구매 하시는 분들 2,000원 할인 쿠폰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구매 인증 이벤트 9시 15분에 저희가 세 분을 추첨해서 네. 시노텍스 샤워기 필터 중형을 선물로 드릴 예정인데요. 네. 여러분들께서 오늘 사실 뭐 아까 말씀하신 그 저렴한 뭐 마스크 한 박스 정도만 구매하셔도 맞아요. 네, 네. 그보다 한두배 이상 가는 시노텍스의 그러니까요. 샤워기 필터 중형을 또 선물로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구매하시고 나서 그냥 나가지 마시고 채팅창에 구매 인증 번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랜덤으로 추첨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세트로 구매하신 분들한테 뭐 세트로 구매하신 분들 중에 네. 선정을 한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냥 맞습니다. 일단 구매 인증부터 해 주시되 9시 반 전에 구매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9시 15분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스크 때문에 들어오신 분들 있으실 거고 네. 샤워기 필터 하나 사려고 들어오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그렇죠. 헤드 자체를 구매하려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위에 보이시죠? 이렇게 싱크대에서 네. 쓰실 수 있어요. 사실 평소에 뭐 과일 세척할 때뭐 네. 세제 별도로 쓰시나요? 과일이 비싸서 잘안사 먹습니다. 냉동 과일 많이 먹습니다. 네. 저도 좀 그런 편인 것 같긴 한데 네. 특히나 뭐 포도 같은 거는 조금 이렇게 뿌옇게 돼 있다고 하나? 그쵸. 그런 거는 특히나 전용 세제를 쓰면 좋긴 한데 네. 번거로워요. 그래서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포도를 세척할 때는 최대한 진짜 하나란 날좀 따가면서 그렇게 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헤드를 교체하기 전에는 그런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손으로 박박 문질러 봤자 사실 네. 뭐 깨끗하게 나오는 물로 과일을 세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입에 닿는 거는 좀더 신경 쓰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일 한번 먹을 때마다 내 몸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또안 좋은 것들이 많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옷 하나 사지 말고 신발 하나 사지 말고 물론 계절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그런 거 뭐 사고 싶은 욕심이 나는 시기이긴 하지만 이거 하나 사서 한 달, 두 달 쓰고 또 한두 달 뒤에 또 필터 하나 교체해서 또 계속해서 깨끗한 물로 과일 세척하고 물로 또 요리도 하고 이게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이 신발 하나, 옷 하나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크더라고요. 그렇죠. 그만큼 정말 사실 저희가 웰빙이라는 단어가 이제 몇 년 전 또는 네. 뭐 한 십몇 년 전에 되게 네. 유행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잘 안 쓰는 것 같지만 사실 거의 뭐 모든 사람들이 네. 마음속에 이 웰빙이라는 좀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맞아요.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랬을 때 사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 네. 근본이 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공기와 물이라고 네, 봤을 때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당연히 계절이 바뀌었으니까 좀 옷, 멋진 옷도 사야 네. 되시고 뭐 신발도 사고 다양한 뭐 소비를 하시겠지만 그 어떤 소비보다 어떻게 맞아요. 보면 가성비 있고 맞아요. 네. 가성비입니다. 가성비. 그리고 정말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오늘 가격이 제가 뭐 8만 9천 원 이렇게 안내해드렸지만 네. 리터당 9원 정도. 그러니까 원 단위는 만져보지도 못했죠. 맞아요. 1원짜리 혹시 만져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없죠. 네, 네. 그래서 저도 10원 이하는 만져본 적이 없는데 네. 리터당 9원으로 정말 생수같이 깨끗한 정수기 네. 물로 네. 뭐 샤워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과일도 씻고 네. 그다음에 뭐 마실 수도 있고 네. 뭐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는 시너트 정수기를 좀 많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전에 그 강아지 목욕 시킬 때 네. 샤워기로 하는 게 나갔는데 사실 어린 아기 또 이제 또 피부가 예민한 성인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뭐 강아지 목욕 시킬 때도 그렇고 네. 원래는 이 샤워기 호스로 직접 이렇게 목욕을 하는 게 네. 피부가 예민한 분들은 더 안 좋기 때문에 좀 피해야 되는 건 맞거든요. 네. 근데 그게 물줄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 물 때문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어떤 물을 쓰느냐에 따라서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웰빙을 내가 챙기냐 그러지 않냐 네. 이게 완전 내 삶에 너무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중에서 그냥 선택인 거죠. 가성비 있게 이거 하나 바꿔서 내 삶을 웰빙으로 네.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맞습니다. 과일 먹을 때도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직수형 이렇게 정수기잖아요. 네. 그랬을 때 수도꼭지 바로 밑단에 달아서 네, 우리 집까지 공급되는 수돗물에 사용하기 직전에 네. 정수를 해주는 그런 네. 방식인데 여러분들께서 물을 꼭 이렇게 뭐 수돗물을 컵에다 받아서 마시는 것만 내가 수돗물을 마신다 안 마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약간 오차가 있으세요. 그렇죠. 안 되죠. 네, 안 되죠. 과일 씻을 때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깨끗하게 만들려고 네. 씻었는데 물이 깨끗하지 않다면 맞아요. 네, 그게 좀 아쉬울 수 있죠. 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도 요즘에 그러고 있지만 캔유 제품 있죠. 네. 뭐 캔맥주나 네. 뭐 아니면 뭐 이렇게 그 음료수 같은 거 네. 그런 걸 딱 사서 원래는 그냥 냉장고에 바로 집어넣었는데 네. 요즘은 좀 한번 씻어요. 오. 네, 왜냐하면 이 더러운 게 또 묻어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쓰는데 이 시노텍스의 정수기를 외면한다? 정말 이상한 거지 맞아요. 않을까? 네, 그래서 수돗물이 당연히 깨끗한 상태로 공급이 된다고 저희가 다 알고 있고 네. 네, 물론 뭐 좋은 컨디션으로 공급이 됩니다. 네. 다만 오는 과정에서 발생할 네. 수 있는 어떤 뭐 유해 요소나 네. 아니면은 뭐 어떤 침전물들 또는 네. 뭐 미세 플라스틱이나 네. 뭐 그런 것들로부터 찝찝할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네. 네, 그것도 리터당 9원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요. 굉장히 합리적인 소비로 깨끗한 물을 쓸 수 있다면 네. 선택을 안 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근데 이것도 시노텍스의 필터를 쓰시기 때문에 뭐 캔도 네. 닦고 이런 습관이 생기신 걸 수도 있어요. 그쵸. 사실 내가 쓰는 물이 깨끗하다는 생각이 없으면 굳이 네. 굳이 그쵸. 이 물이 묻은 캔 음료를 먹는다? 오히려 그게 더 안 좋을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슨 뭐 먼지나 맞아요. 뭐 때 같은 거 또는 뭐 흙, 모래 이런 것들을 씻어내고자 수돗물로 씻으실 텐데 네.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아마 캔 제품 사시면 그렇게 씻으실 건데 네. 씻었는데 미세 플라스틱 묻어있고 그러니까요. 씻었는데 네. 잔류염소 남아있고 씻었는데 네. 중금속이 있고 네. 씻었는데 초미세 플라스틱 있고 네. 그럼 사실 씻으나 마나지 않을까요? 네. 네. 이렇게 PD님이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에 필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근데 가격이 다른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나 네. 싶어요. 사실 뭐 녹물만 제거해 주는 필터도 있을 거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정말 미세 플라스틱까지 제거해 주는 것도 있고 네. 초미세 플라스틱. 사실 초미세 플라스틱은 현미경으로 보지 않으면 하다못해 뭐 박테리아 같은 것도 현미경으로 보지 않으면은 보이지 않아요. 네. 그런 것까지도 3단계 필터를 통해서 다 골라준다는 것.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자료화면으로 좀 성능을 보여드리면 네. 이제 좀 그
녹물 같은 걸 제거하는 부분과 잔류염수 네. 제거하는 거를 좀 이해를 돕고자 네.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위에 보시면 물이 굉장히 탁하죠? 네. 네 굉장히 더러운데 저렇게 지금 한 번에 물을 틀자마자 투명하게 깨끗하게 걸러지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신기하죠. 지금 저게 단순히 흙탕물이 깨끗한 물이 된다의 개념이 아니고요. 사실 저런 영상들은 뭐 타사 제품들도 많이들 만들어서 합니다. 근데 저희는 초미세 플라스틱. 초미세 플라스틱 하면은 물 속에 있는 어떤 입자성 물질 중에 가장 작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초미세 플라스틱을 99.99%를 제거를 하는 모습이고요. 네. 좀 전에 아래에 있던 거는 잔류염소. 네. 잔류염소가 100% 제거되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굳이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마 타사 제품들 보시면 시연 영상 당연히 있습니다. 네. 근데 미세 플라스틱 제거. 네. 뭐 잔류염소 제거. 이렇게만 아마 거의 표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맞아, 대부분 그래요. 네, 네, 저희처럼 퍼센테이지까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린다는 거는 네. 사실 조심스럽죠, 저희도. 왜냐하면 네. 그렇게 지켜야 되니까. 네. 네, 근데 그런 만큼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필터 제품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이자 네. 가장 핵심인 성능을 네. 여러분들께 보장을 한다라는 부분을 이게 좀 강조하고 싶은 거죠. 네, 이 기업 자체가 39년간 네. 필터만 연구해온 기업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39년간 점점 기술이 점점 네. 완전 진짜 집약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연구하고 상품을 출시하고 10년 연구하고 출시하고 아, 사실 유명한 브랜드여도 10년까지 된 회사도 잘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39년이니까 이 기술력의 차이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네. 근데 이 기술력의 차이 때문에 가격도 너무 차이가 난다면 그렇죠. 사실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가성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리터당 9원으로 13원으로 네. 만나실 수 있는 정말 깨끗한 물이라는 거 맞습니다. 채팅을 좀 살펴보면 네. 지금 팍스님께서 날씨가 많이 쌀쌀하네요. 감기 걸리신 분 정말 많아요. 마스크 구매하러 왔다고 하셨고요. 현희님께서 구매하면 스타벅스 주시 아 저희가 지난번에 한 네. 2주 전에 한번 했었는데 네. 네, 오늘은 없어서 죄송합니다. 네. 대신에 오늘 구매 인증하시면은 저희가 또 샤워기 필터 중형을 세 분 네. 추첨해서 드리니까요.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게 가격이 정말 엄청나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제가 한 벌써 지금. 본품 드리는 거예요. 지금 기준으로는 한 4개월 전, 5개월 네. 전 로또 4등이 한번 됐어요. 4등이 됐는데. 대단한 분이셨군요. 6만 얼마 주더라고요. 아, 네. 그거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필터 가격만 보면. 네. 그러니까요. 그만큼 좋은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러니까 필터 하나 드리는 그런 이벤트가 아니잖아요. 네. 본품을 아예 드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DJ님께서 주문번호 올려주셨고, 시노텍스 몇 년째 천장은 넘게 서서 이용합니다. 마스크계의 네. 명품, 최고 명품입니다. 덕분에 코로나 백신 한 맞고 코로나 무당을 부부입니다. 라고 또 해주셨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에 마스크도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네. 정수 필터하고 물 마셔도 돼요? 그릇이라고 그렇죠. 구매를 추천해드리는 거예요. 정수기입니다. 정수기. 네. 네 정수기이기 때문에 혹시 저 옆에 있는 네. 거 잠깐 좀 보시면 지금 보시면은 여기 검사필증 스티커가 있거든요. 네. 아마 여러분들이 혹시나 지금 저희 제품 쓰고 있지 않으시면 가정에 이따만한 정수기들 많이 쓰시잖아요. 네. 3년 의무, 5년 약정. 맞아요. 네, 거기에도 아마 이런 검사필증이 붙어 있을 거예요. 네. 네, 같은 정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당연히 마셔도 되고요.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뭐 입에 들어가는 거, 피부로 흡수하는 거, 모든 물을 다 정수기 물의 컨디션으로 사용하시라는 네. 네, 그런 취지에서 어떻게 보면 개발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사실 우리가 뭐 이렇게 시노텍스 제품을 만나기 전에는 이전에는 뭐 렌탈료 몇만 원씩 내고 썼는데 이게 월 렌탈료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네. 부담스럽지 않다고 느끼는데 그 1년으로 따지면요. 정수기 사는 거랑 사실 다르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헤드를 하나 딱 구매를 하시고 몇 달 뒤에 또 필터만 딱 교체하시면 되는데 그 필터 교체하는 비용이 만 원대밖에 안 하니까 그렇죠.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더 합리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필터를 또 직접 제조를 하고 있고 맞아요. 네, 네. 어떻게 보면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쓰셔야죠. 그렇죠. 이게 사실 뭐 꼭 먹는 것만 네. 그렇게 믿을 수 있는 회사 네. 무슨 뭐 인증 마크 있는 거 뭐 이런 걸 많이 가리시잖아요. 네. 필터 제품도 사실 저는 그런 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뭐 디자인이 예쁘다, 뭐 가격이 저렴하다 다 좋은데 네. 가장 우선순위, 이 필터 제품을 구매하실 때 가장 우선순위는 가격도 아니고 디자인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성능이 맞아요. 가장 먼저 고민이 되고 네. 내가 필터를 써야 되는 이유에 부합하는 정도의 성능이 네. 되냐 안 되냐. 네.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뭐 가격을 보시고 맞아요. 네, 디자인을 보시면 더 좋은
이 제품을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성능을 알고 나면 저는 이 가격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정말 가성비 제품. 이건 네. 정말 가성비 제품이 아닌가. 네. 네, 맞습니다. 네. 자, 지금 시작해서 한 15분 동안 바로 저희가 정수기와 샤워기 필터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또 마스크를 네. 네, 한번 더 써주시면서 설명해 주시면 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스크 많이들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방송 전에 구매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만 기다리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하나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인기 컬러를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제가 잘못 들었어요. 요렇게가 네. 인기 컬러입니다. 아무래도 화이트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긴 해요. 화이트부터 해서 블랙, 그리고 라이트 그레이, 베이지까지 해서 기본 컬러들이 좀 인기가 많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 네 가지 컬러 중에 선택하시는 분들은 색깔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나 도저히 결정을 못하겠다. 그냥 기본 컬러 가야겠다. 나 옵션 뭐뭐 있는지 알아보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근데 컬러 하나하나 알고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요. 그게 이해가 되거든요. 너무너무 컬러가 다양하기도 하고 어느 하나 별로인 게 없어요. 여자분들은 사실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썼을 때 나의 얼굴이 달라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버건디 컬러는 조금 너무 쨍한 느낌? 네. 너무 진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근데 이게 또 썼을 때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한 컬러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요거 이런 오션 블루 컬러도 그렇지만 요 정도면 그래도 진한 컬러는 아니긴 한데 뭐 버건디 컬러도 그렇고 아니면은 좀 진한 그레이 컬러 그리고 뭐 네이비 컬러 같은 거 요런 것도 아마 막상 쓰면은 라이트한 컬러보다 오히려 괜찮네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방금 이렇게 뜯었어요. 당연히 개별 포장입니다. 사실 마스크 같은 경우는요 그냥 묶음으로 돼 있냐 또 개별 포장 돼 있냐에 따라서 아예 가격의 범위 자체가 달라져요. 그쵸. 근데 개별 포장돼 있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 그리고 이 정도로 차단하는데 이런 가격 그리고 독일 더마토스트에서 또 인증까지 받은 제품인데 이런 가격이면 저는 가격도 너무너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단점이 있다면 한 가지 방송 전에 구매가 안 되기 때문에 방송 알림을 해두고 들어오셔서 방송 중에 구매를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 제가 지금 스몰 사이즈 써볼게요. 네. 스몰 사이즈는 딱 성인 여성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는 사이즈고요. 제가 지금 네이비 컬러 썼습니다. 이런 핏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세부리형 마스크가 사실 시노팩스 제품 말고도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딱 좋은 게 뭐냐면 여기 코 부분만 딱 이렇게 여며주시면요. 들뜨는 게 하나도 없어서 좋아요. 이 부분이 들떠요, 다른 마스크들은. 근데 완전히 딱 밀착이 돼요. 진짜 얼굴에 착 붙어버려요. 이 정도 돼야지 차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거 자체의 차단율도 높지만 이렇게. 완전히 딱 밀착. 여기만 딱 내 코에 맞게끔 조여주시면. 지금 네이비 썼어요. 네. 어떻게 보면 네이비는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컬러는 아닐 것 같아요. 아무래도 화이트 아니면 뭐 크림 아이보리 뭐 이런 라이트 핑크 뭐 라이트한 컬러들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근데 막상 썼을 때 내가 조금 환해 보이는 컬러는 이런 네이비 아니면 또 버건디 컬러가 아닐까 싶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좀 날씨가 추워졌기 때문에 좀 이런 어두운 컬러들이 저는 좀 인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버건디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피부톤이 그래도 조금 화사해 보이는 건 역시나 이런 좀 어두운 컬러들이 아닐까 싶고 네. 버건디 컬러는 이렇게 네이비랑 마찬가지로 귀끈이 이렇게 블랙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버건디 써볼게요. 제가 이 버건디 썼을 때 그래도 피부톤이 조금 환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마 좀 밝은 컬러를 쓰면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이 생각 바로 하실 것 같아요. 네. 버건디 먼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마찬가지로 들뜸 하나 없이 제가 스몰 사이즈 썼더니 이런 핏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좀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실 만한 컬러 중에서 라벤더 핑크 한번 제가 써볼게요. 이따가 코랄이라던가 조금 더 선명한 컬러들도 좀 써볼 텐데 제가 이번에는 이 컬러 사실 방송으로 보시기에는 컬러가 괜찮은 게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멀리서 또 보시면 뭐 라이트 핑크라던가 라벤더 핑크라던가 좀 비슷해 보일 수 있거든요. 베이비 핑크라던가 전혀 비슷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컬러 때문에 만족을 못 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컬러 자체가 분명히 필터 전문 기업인데 너무 예뻐서 컬러가 여기는 진짜 컬러를 참 예쁘게 잘 뽑는다. 이렇게 뽑는다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분명히 컬러 감각이 꽤 있으신 분이 이제 컬러를 이렇게
하지 않으셨나?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딱 아시겠죠? 분명히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버건디나 네이비보다는 이런 라이트한 컬러들을 더 선호하실 것 같긴 해요. 판매량도 이쪽으로 몰릴 것 같고요. 네. 근데 막상 제가 썼을 때 제 피부톤이 환해 보이는 거, 그러니까 제가 화사해 보이는 건 오히려 좀 어두운 톤을 썼을 때예요. 저는 피부톤이 많이 어두운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도 확실히 이런 라이트한 컬러들 썼을 때보다는 밝은 톤을 썼을 때 피부가 더 밝아 보이는, 비교해서 밝아 보이는 이런 게 있다는 거.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서 라벤더 핑크 스몰 사이즈 썼습니다. 네. 자, 저는 블랙 컬러를 들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블랙 컬러를 썼더니 얼굴이 스몰 사이즈 같이 작아졌다고. 그래서 일단은 시노텍스 하면은 사실 사계절 모두 어떻게 보면 가장 판매량이 높은 컬러들이 뭐 화이트, 블랙은 당연히 기본이고요. 네. 그 다음에 베이지와 라이트 그레이 이렇게 정말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날씨 계절에 따라서 이제 그런 뭐 아이보리 계열 또는 핑크 계열의 컬러들이 선호도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요. 블랙 컬러는 사실 마스크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60매 상품 중에 10매씩 골라 담으실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꼭 들어가는 컬러지 않을까 싶고요. 쉽게 말해서 지금 이 검정색을 쓰시면은 굉장히 어떤 의상의 컬러에도 잘 어울릴 수 있고요. 뭐 얼굴 톤이 웜톤이든 쿨톤이든 상관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어울리는 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인플루언서 분들, 연예인 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사진들, 기사들 막 올라올 때 보면은 저희 마스크를 쓰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있으셔요. 네. 그랬을 때 검정색을 주로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검정색 마스크를 추천을 또 드리는 부분이고요. 네. 게다가 이제 자외선이라는 게 사실 뭐 기본적으로 여름에만 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자외선은 사실 사계절 모두 네, 다 좀 피해하면 피할수록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랬을 때 이 검정색은 자외선 차단도 99% 이상 차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컬러 마스크들은 90% 이상 자외선 차단이 되니까요. 뭐 평상시에 뭐 잠깐 밖에 외출할 때 뭐 아니면 근처에 뭐 밥 먹으러 나가고 뭐 커피 마시러 나가고 하실 때는 막 선크림 바르고 화장하고 귀찮으실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마스크 하나 딱 쓰시고 나가시는 것도 굉장히 또 편하게 마실을 다녀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까는 이제 버건디 네이비 위주로 좀 추천을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나는 밝은 게 좋다, 너무 좀 튀는 컬러보다는 무난한 컬러가 좋다, 근데 아까 보여드렸던 라벤더 핑크보다 조금 더 선명하면 내 피부톤이 마찬가지로 좀 화사해 보이지 않을까, 그러면 저는 이거 라이트 핑크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라이트 핑크가 아까 썼던 라벤더 핑크랑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선명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썼을 때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거 썼을 때 피부톤이 좀 더 밝아 보이는 게 있어요. 괜찮지 않아요? 요 정도면? 네, 괜찮으신 것 같아요. 근데 색깔을 사실 구별하기가 방송으로 보실 때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요걸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썼던 버건디부터 해서 그리고 이제 요런 거 좀 밝은 컬러들 베이비 핑크부터 해서 보여드리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거는 라이트 핑크 컬러예요. 라이트 핑크. 라이트 핑크도 꽤 선명하고요. 그러면 나도 날씨가 날씨인지라 조금 선명한 컬러 중에서 너무 튀지 않는 컬러로 선택해볼까?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건 코랄 컬러. 코랄 컬러가 또 괜찮아요. 네. 그렇게 해서 코랄 컬러도 괜찮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코랄, 버건디, 좀 날씨에 맞게끔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도 무조건 라이트한 거 좋아하신다? 그러면 피부가 정말 하얀 분들은 베이비 핑크 정도도 괜찮거든요. 라벤더 핑크도 괜찮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면은 내 피부톤이 그래도 너무 좀 어두워 보이진 않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화이트 톤에 가까웠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라이트 핑크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확실히 색감이 좀 눈에 들어오죠. 라벤더 핑크 썼을 때보다는 요 정도 썼을 때 피부톤이 좀 화사해 보이고요. 이렇게 핑크 계열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허니 컬러랑 베이지 컬러가 지금 좀 인기가 많은 편이에요.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컬러가 조금 더 선명해요. 그래서 아마 이제 크림 아이보리나 뭐 순수 아이보리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괜찮기는 한데 아예 깨끗한 걸로 가고 싶다, 그럼 화이트로 좀 많이 몰리시는 것 같고, 색감이 좀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오는 선명한 컬러이면서도 핑크 계열이 아니라 베이지 계열이었으면 좋겠다, 그럼 이렇게 허니 컬러 그리고 베이지 컬러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채팅창에 순수 아이보리 재고가 없나요? 라고 동그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순수 아이보리랑 크림 아이보리는 아마 지금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피치 핑크를 추천을 좀 드리고 네. 싶은데요. 잠시만요. 네.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게 네. 피치 핑크인데 그 순수 아이보리나 아니면 크림 아이보리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좀 아쉽지만 네. 네, 해당 컬러는 지금 품절이고 요 컬러. 요게 지금 피치 핑크입니다. 그래서 핑크라고 해서 핑크 너무 좀 약간 핑크인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핑크 느낌 별로 안 납니다. 피부 톤하고 좀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편하게 일상생활 속에서 뭐 어떤 의상이든 그다음에 어떤 얼굴 톤이든 정말 편하게 쓰실 수 있는 컬러라고 보시면 되고요. 순수 네. 아이보리, 크림 아이보리 원하시는 분들은 제 얼굴 왜 이렇게 크게 잡혀있죠? 놀래라. 자, 이 컬러 쓰시면은 아마 조금 만족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순수 크림 원하시는 분들은 피치 핑크도 요참에 한번 써보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럼 저는 이번에는 허니 컬러, 허니 아이보리 컬러를 한번 써볼게요. 네. 네. 확실히 좀 선명한 컬러를 썼을 때 피부 톤이 밝아 보이는 이런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말씀해주신 대로 순수 아이보리는 지금은 재고가 없나 봐요. 이미 끝났나 봐요. 네. 근데 좀 더 선명한 컬러가 사람의 피부 톤을 살리고 사람을 좀 더 화사해 보이고 피부가 너무 칙칙해 보이지 않게 하는 거는 저는 이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허니 아이보리 컬러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네. 딱 보여드리면 비교가 명확하게 되실 것 같아요. 허니 아이보리 지금 썼고 네. 아예 좀 밝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화이트로 선택을 하실 것 같긴 한데 화이트를 썼을 때 제 피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봐주세요. 네. 무조건 화이트를 고집하시는 분들은 또 화이트만 선호하시겠지만 그쵸. 확실히 제가 이거 썼을 때보다는 좀 더 어두워 보이는 게 있을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화이트 컬러보다는 저는 오늘은 좀 선명한 컬러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확실히 다르죠. 그렇죠. 네. 화이트 썼을 때 그리고 허니 컬러 썼을 때 이렇게 좀 다르고 좀 이번에 또 보여드릴 컬러가 선명한 컬러이지만 그래도 조금 핑크 계열 중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코랄 핑크 말고 또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게 베이비 핑크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베이비 핑크도요. 화이트랑은 확 달라요. 화이트랑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이트, 베이비 핑크. 이렇게 하면은 꼭 색깔이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꽤 선명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근데 이건 정말로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컬러예요. 베이비 핑크 이렇게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컬러는 사실 뭐 어떤 게 더 예쁘고 어떤 게 덜 예쁘고 뭐 이런 차이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컬러 선택을 도저히 못하겠어서 아예 그냥 인기 컬러인 화이트, 뭐 베이지, 블랙, 그레이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니 다 무난한데? 다 괜찮은데? 어떤 거 하나 별로인 게 없는데? 이 중에 어떻게 골라야 되는 거지? 이런 분들이 아마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선명한 컬러 중에서 좀 무난한 거 하시고 싶으시면 저는 블루오션도 괜찮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이 코랄 컬러도 꽤 선명하기 때문에 이 정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좀 튀는 컬러지만 상관없다. 그러면 저는 네이비나 버건디로 가시는 거 추천을 해드려요.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스몰 사이즈의 마스크를 몇 가지를 좀 착용을 해봤어요. 네. 스몰 사이즈는 성인 여성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려요. 딱 이런 핏입니다. 착 붙어요. 이렇게 착. 근데 이제 미디움 사이즈를 썼을 때는 어떻게 다른지 제가 한번 다른 컬러로 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네. 제가 라이트 베이지 컬러를 한번 써볼게요. 라이트 베이지도 화이트랑은 확 다르기 때문에 얼굴 톤이 화사해 보이지만 절대 튀는 컬러는 아니에요. 부담스럽지 않게 쓰실 수 있고요. 제가 미디움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코 이렇게 딱 맞았어. 저한테 미디움은 조금 큰 느낌은 있어요. 막 이게 막 들뜬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너무 신기한 게 스몰 딱 썼을 때 여기 착 달라붙었으니까 미디움 쓰면 오히려 들뜸이 있지 않을까? 아니에요. 이게 진짜 우리 얼굴에 딱 맞게끔 모양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들뜸 없이 딱 완전히 밀착되고 여기 코만 딱 이렇게 여며주시면 돼요. 지금 제가 라이트 그레이 컬러 썼습니다. 왜 이게 인기 컬러인지 아시겠죠? 화이트 뭐 블랙 다 무난한 컬러예요. 근데 라이트 그레이는 튀는 컬러가 아니면서도 얼굴 톤도 화사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좀 세련된 컬러예요. 그러니까 그레이도 사실 뭐 칙칙한 거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근데 라이트 그레이는 되게 세련된 그레이 컬러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라이트 그레이 보여드렸고 네. 제가 아까 썼던 컬러 중에서 화이트로 한번 제가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미디움 사이즈 썼고요. 이번에는 겹쳐서 한번 제가 스몰 사이즈 한번 써볼게요. 요 정도 차이라는 거 옆에서도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 차이라는 거. 둘 다 들뜸은 없어요. 그래서 성인 여자분들 중에서 미디움을 딱 착용을 했을 때
크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스몰을 쓰나 미디움을 쓰나 착 붙어요. 들뜸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성인 여자분들은 스몰 사이즈를 많이들 선택을 하시고, 우리 아이 거를 사야 되는데 아이 것도 따로 사고 내 것도 따로 사기에는 지금 당장은 부담스러워요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또 여자분들 중에서는 그냥 아이 거 왜냐면 아이한테 스몰 사이즈를 쓰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아이 거 하나 사서 나 그냥 그거 같이 써도 되지 않나 분명히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우리 또 어머님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요거 한번 SS 사이즈로 해서 네. 보여드릴게요. SS 사이즈는 초등학생들 괜찮아요. 만약 그런 생각하신 분들의 어머님들은 얼굴이 좀 많이 작으셔야 됩니다. 아, 그렇죠. 네. 저는 뭐 얼굴이 작은 편은 네. 아니고 그냥 평범한 정도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SS 사이즈를 썼을 때 이런 느낌이라는 거 이렇게. 그리고 제가 좀 저한테 작은 마스크를 썼다고 해서 이게 끊어지지 않을까? 뭐 그런 걱정은 안 돼요. 그런 걱정은 또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귀끈 한번 봐주시죠. 그냥 정말로 얇은 우동끈으로 돼 있는 마스크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좀 너비가 있어요. 이렇게 탄성이 좋아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좀 많이 비싸다던데요. 그렇죠. 단점이 그거래요. 네. 가격대가 좀 많이 높대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그냥 일반 마스크끈 있죠. 그런 마스크끈보다 가격이 이게 단가가 10배 이상 비싸다고 합니다. 그런 네. 거 치고 오늘 정말로 합리적인 금액에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60면대 이 가격이면 오늘 또 400원대에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쿠폰부터 다운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SS 사이즈 맞습니다. 보여드렸고요. 네. 저는 그 남성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미디움 추천을 네. 드리면서 제가 한번 미디움을 착용을 해볼 건데요. 네. 저는 사실 얼굴이 크다 보니까 네. 미디움보다 한 치수 큰 걸 쓰는 편인데 네. 남성분들을 기준은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미디움을 기준으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저처럼 얼굴이 좀 크신 분들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쓸만은 한데 조금 작아 보인다고 아마 느껴지실 겁니다. 근데 이제 막상 쓰고 있는 저는 뭐 불편함은 따로 없습니다. 이게 뭐 면적이 좀 좁을 뿐이지 귀끈의 탄성이 매우 좋다 보니까 한 치수 작은 걸 쓰더라도 하루 종일 충분히 쓸 수는 있지만 라지를 착용했을 때는 확실히 좀 넉넉하고 편안하게 쓸 수 있는 네, 그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남성분들 미디움으로 착용하시면 되고요. 저같이 얼굴 좀 크신 분들은 이렇게 라지로 들어와 주시면 네, 아까보다는 훨씬 더 가려주는 면적도 넓어지고 뭔가 보시기에도 좀 더 편안하게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처럼 네, 지금 네. 보이실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남성분들은 미디움, 여성분들은 스몰 기준으로 네. 사이즈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저희가 사이즈표도 한번 좀 명확하게 아실 수 있게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X스몰 사이즈도 있거든요. 이렇게 X스몰 사이즈 같은 경우는 미취학 아동 중에서도 얼굴이 좀 많이 작은 뭐 5살, 6살 아이들 중에서 키가 너무 크지 않고 얼굴이 좀 작은 아이들은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곧 한 1, 2년 있으면 뭐 초등학교 입학한다. 우리 아이가 그렇게 얼굴이 많이 작진 않다. 이걸로는 좀 작을 것 같다 하면은 SS 사이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스몰, 그리고 미디움 사이즈는 남자분들. 아, 그리고 사실 이렇게 큰 사이즈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저는 남자분들 미디움 사이즈로도 충분할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좀 여유 있게 그냥 편안하게 쓰고 싶으신 분들, 하다못해 뭐 일하면서 계속해서 마스크를 쓰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작업 환경에서 좀 안 좋은 것들이 마스크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마스크 하루 종일 써야 된다. 근데 숨쉬기까지 편해야 된다. 모든 제품이 다 숨쉬기가 편하긴 하고 동일하긴 하지만 좀 더 핏까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가장 큰 사이즈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살구핑크로 한번 써보려고 해요. 네. 저는 이 살구핑크를 다른 컬러랑 비교해서 이걸로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걸 좀 보여드려야지 좀 명확하게 아실 것 같아요. 핑크 계열 중에서도요. 베이비 핑크 같은 경우는 정말 라이트한 연한 핑크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라이트 핑크 같은 경우는요. 살짝 라벤더 빛이 많이 나서 라이트 핑크랑 라벤더 핑크 중에서 개인적으로 라벤더 빛이 많이 도는 건 오히려 라벤더 핑크가 아니라 라이트 핑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명히 핑크의 느낌이 많이 나는 건 라이트 핑크이긴 한데 라이트 핑크는 핑크의 느낌도 많이 나고 라벤더 빛도 많이 돌아요. 그래서 라벤더이면서 핑크?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라벤더 핑크가 아니라 이렇게 라이트 핑크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피치 컬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핑크 계열에 있기는 하지만 피치 핑크는 아이보리
중에서도 완전 라이트한 아이보리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 바로 살구 핑크예요. 앞에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한 게 내가 예뻐 보이려면 튀는 컬러여도 차라리 네이비, 버건디 이쪽으로 가시는 게 차라리 나을 수는 있는데 그건 도저히 부담스럽다? 그러면 이렇게 코랄 컬러도 괜찮아요? 코랄 컬러도 너무 선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잘 보이나요? 코랄 컬러 바로 옆에 있는 게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살구 핑크 컬러예요. 살구 핑크 컬러는 우리 딱 여자들 화장품 중에서 정말 예쁜 볼터치 컬러 있죠? 딱 그 컬러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딱 우리가 볼터치로 쓰기에 가장 적합한 컬러? 그래서 호불호 갈리지 않고 누구나 좋아할 만한 무난한 컬러가,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선명한 컬러가 이 살구 핑크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방송으로 보시기에는 오히려 이게 약간 베이지에 가까운 컬러로 보이는데 그쵸. 아닙니다. 살구 핑크예요. 딱 그냥 예쁜 볼터치로 적당한 컬러, 이렇게 세 번째에 있는 컬러예요. 하나, 둘, 셋. 요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살구 네. 컬러. 좀 더 선명한 게 바로 이 코랄 컬러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여드렸고,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베이지 컬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방송으로 보시기에 이게 약간 베이지 톤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비교해서 한번 제가 베이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베이지랑 옆에서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여드리면 완전히 딱 비교되실 거예요. 아예 다르죠? 이렇게 놓고 보니까 아, 이거는 아이보리 톤이 아니구나. 살구 핑크가 맞구나. 바로 생각 드시죠? 베이지는 요 톤입니다. 네. 베이지도 한번 좀 보여드릴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아무래도 웜톤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베이지 톤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 컬러, 화이트, 뭐 라이트 그레이 컬러, 블랙 컬러도 인기가 많지만 이 베이지 컬러도 진짜 딱 찰떡으로 소화하실 분들이 우리나라 분들 중에서는 대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확실히 쿨톤인 분들보다 웜톤인 분들이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한테도, 저는 피부가 좀 밝은 편이긴 하지만 제가 베이지 썼을 때도 저는 이거 완전 찰떡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도 밝은 피부 중에서도 약간 노란기 있는 웜톤이어서 근데 쿨톤인 분들이 흔치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 쿨톤, 웜톤 상관없이 우리 피부톤과 가장 비슷한 컬러이기 때문에 선호할 수밖에 없는 컬러. 그래서 인기 컬러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베이지 컬러 네. 보여드렸어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SS 사이즈예요. 저는 얼굴 크기가 보통이고 옆에 이렇게 착. 그래서 여기만 딱 이렇게 여며주면은 지금은 S 사이즈. 그렇죠? 네,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 S 사이즈. 네. SS 쓰면 더 작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네. 지금 아무래도 또 가을이니까 네. 다양한 의상의 저희 시너텍스 컬러 마스크를 착용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좀 네. 보여드리면서 더 구매하시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고자 네. 네, 영상 한번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영상 보셨는데 아무래도 네. 이제 구매하신 데 있어서 조금은 네. 더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사실 뭐 여섯 가지 컬러를 담는 거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고민이 많이 되시겠지만 네. 또 어떻게 보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원하시는 컬러 한 두세 개는 다 있잖아요.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화이트, 블랙, 베이지. 그리고 네. 세 개는 사실 눈 감고 찍으셔도 네. 아까 쓰셨던 것처럼 어떤 컬러를 쓰셔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네, 네. 그런 컬러로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네. 부담 없이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또 우리 위에 이렇게 또 음식할 때 네. 쓰기에 좋은 이런 정수기 필터가 나가고 있어요, 지금. 네. 네. 자, 정수기랑 샤워기 필터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네. 드리면, 우선은 뭐 정수기 하면 정수기인 거죠. 다른 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쵸? 네, 정수기는 뭐다? 마실 수 있는 물이다. 맞아요. 네, 네. 마실 수 있는 물의 조건은 깨끗해야 된다. 그쵸. 네, 근데 그 깨끗함의 기준이 사실은 뭐 저희가 정수기 그 인증을 네. 네, 받은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걸 떠나서 사실 이 제품 자체의 성능을 딱 보시면은 정말 믿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네, 지금 네. 당장 쓰고 싶은 네, 네. 그런 스펙을 가진 제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보시는 이 제품 조금 뭐 어색할 수 있어요. 네. 생각에 따라서 뭐 정수기라고 연상했을 때 처음 보신 분들은 내가 알던 정수기랑 모양이 좀 다르네. 그렇죠. 많이 다르죠. 네. 근데 샤워기 필터 쪽으로 또 접근하시게 되면은 좀 어느 정도 네, 그런 느낌이 나는 제품이네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선 뭐 디자인적인 부분을 차치하고 성능을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여기에는 3단계 필터가 들어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3단 필터라고 하면 말 그대로 필터가 3개가 들어있는 거죠. 네. 네, 첫 번째는 이 겉에 보이시는 본체에 들어가 있는 하얀색 이 기둥, 원기둥. 네, 네 여기 지금 네, 1차 필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네. 지금 이 본체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차 필터가 이 안에 들어있는 네, 활성탄 필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2차 필터고 3차 필터가 마지막으로 이 헤드 부분. 이 헤드 부분이 3차 필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우리가 이제 수돗물을 그냥 써도 되는데 네. 굳이 정수기나 아니면 샤워기 필터를 써야 하는 이유가 네. 사실 뭐 어떤 분들은 뭐 나 아직 수돗물 그냥 쓰는 거에 있어서 크게 뭐 불편함을 못 느껴. 네. 나는 그냥 뭐 써도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뭐 아쉽지만 네. 그리고 안타깝지만 뭐 그냥 쓰시는 것도 사실 방법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조금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웰빙 네. 아, 나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깨끗한 삶을 네. 좀 살고 싶어. 네. 내 주변이 좀 깨끗했으면 좋겠어. 막 캔 맥주 사와도 그냥 냉장고에 넣지 않고 씻어도 넣고 싶어. 이런 어떤 일상을 사시는 네. 분들이라면 뭔가 수돗물이 깨끗하게 공급은 되지만 네. 우리 집에 오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무언가들로부터 네. 네, 좀 더 한 번 더 내가 쓰기 직전에 확실히 깨끗하게 만들어서 쓰고 싶으시다면 네. 이제 이 시노텍스의 정수기와 샤워기 필터를 써보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네. 우선 수돗물이 그러면은 도대체 오는 과정에서 뭐가 들어있길래 네. 이렇게까지 고성능의 필터를 써야 되냐라고 또 반문하실 수 있잖아요. 네. 이제 뭐 그랬을 때 물이 워낙 투명하니까 어지간한 녹물이 끼지 않는 이상은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 집 물은 좀 깨끗한데요? 라고 네. 밖에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네,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정말 어떤 게 들어있는지 저희 같은 어떤 이런 필터 기업 네. 이런 데서 찾아보지 않으면 개인 가정에서는 그거를 뭐 현미경이 있겠어요? 아니면 뭐 물을 분석하는 어떤 시스템이 있겠어요? 네.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고성능 필터로 걸렀을 때 어떤 게 걸러지는지를 확인을 하면은 여러분들의 가정에 들어오는 수돗물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말이 굉장히 길지만 되게 쉬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필터에서 걸러지는 것들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 1차 필터에서는 미세 플라스틱. 네. 네. 미세 플라스틱은 사실 뭐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쵸.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현대 사회에서 정말 생수라고 하면 네. 거의 뭐 필수품이잖아요. 맞아요. 생수가 이 페트병으로 또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페트병을 열고 닫고 하면은 그 과정에서도 미세 플라스틱들이 물속으로 네. 타집니다. 쉽게 말해. 맞아요. 마치 커피를 타듯이. 네. 네. 그런 식으로 우리는 또 마시게 되는 거고. 네. 네. 그런 어떤 미세 플라스틱들이 굉장히 물속에 많은데 그게 수돗물 속에서도 당연히 존재할 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녹물들, 네. 그리고 입자성 물질들 그런 것들이 여기서 걸러지면서 이 필터가 탁해지는 거죠. 맞아요. 네,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요. 그게 시작입니다. 네. 그렇게 한번 저희가 5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입자성 물질들을 거르고 나서 이제 2차로 이렇게 야자나무 수필터, 이 활성탄 네. 필터로 오게 되는데 물이 1차를 통과해서 2차로 오게 되면은 일단은 건더기들이 걸러지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2차로 왔을 때는 저희가 물속에 있는 잔류염소. 네. 잔류염소와 그다음에 유기물질, 네. 물속 냄새 네. 이런 것들을 이 활성탄 필터에서 흡착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실 뭐 일상생활 하시면서 잔류염소 때문에 잔류염소가 너무 무서워 이러시는 분들은 네. 사실 뭐 많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냥 그 망각하고 그냥 쓰는 거죠. 그냥 보이지도 않고. 네, 보이지도 네. 않고. 그다음에 뭐 직접적인 어떤 뭐 느껴지는 것도 없고 하니까 네. 그냥 뭐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사실 뭐 우리 몸에 굳이 필요 없는 것들을 우리 네. 몸에 축적시키거나 흡수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네. 네, 그 방법만 안다면 모르면 어쩔 수 없지만 그리고 네. 방법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네. 있는데 하지 않는 거는 좀 아쉽고 찝찝하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일상생활에서의 물을 사용함에 있어서의 그 찝찝함을 덜어드리고자 저희가 이런 잔류염소까지도 100% 제거를 해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렇게 3단계로 오면 사실 네. 뭐 걸을 거 다 걸렀잖아요. 네. 건더기 걸렀지, 그 다음에 잔류염소 걸렀지, 냄새 제거했지, 네. 할 거 다 했는데 3단계가 왜 필요하냐? 이 3단계 필터가 제일 작긴 하지만 요 필터가 사실 제일 어떻게 보면은 단가가 비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요. 아까 5 마이크로미터 크기라고 했잖아요. 네. 사실 5 마이크로미터 크기도 눈에 안 보이는데 네.
이 3단계에서는 0.45, 0.65 네. 이런 기공 사이즈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정도면 뭐 통과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걸러질 수 있는 거는요. 아까는 초미세 플라스틱이었지만 이 3단계까지 오면은 이제 초미세 플라스틱까지 네. 99.9% 네. 제거가 되고 그다음에 뭐 박테리아나 병원성 미생물들을 네. 여기서 제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미네랄들은 또 나갑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은 흘려보내고 네. 필요 없는 것들은 걸러주고 네, 그런 역할을 하는 제품인데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3단계 필터를 거치게 되면은 물 속에 네. 있는 초미세 입자. 네. 물 속에 있는 건더기 중에 제일 작은 어떤 입자라고 했을 때 저희가 연상할 수 있는 거는 초미세 플라스틱. 맞아요. 그 초미세 플라스틱을 99.99%를 네. 제거한다면 사실 뭐 다른 입자성 물질들은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중금속이나 전리염소나 네. 병원성 미생물들, 박테리아 이런 것까지 다 제거를 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정수기 인증도 받았고 바로 마셔도 되고. 네. 네. 근데 바로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설거지 할 때, 과일 씻을 때, 뭐 라면 끓일 때, 물 받으실 때, 네. 샤워하실 때, 세안하실 때, 양치하실 때, 그냥 물 사용하실 때 이 깨끗한 정수된 물로 다 사용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게 만약에 좀 과하거나 억지면은 네. 저희도 이렇게 강하게 안내를 해드리기 좀 민망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쉽게 말해서 리터당 뭐 9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수기 물로 샤워하세요 했는데 진짜 정수기 3년 의무 5년 약정 정수기 물을 쫄쫄쫄 나오는데 받아가지고 샤워하려면 한나절 걸리겠죠. 못하죠. 그리고 생수같이 깨끗한 물로 샤워하셔라. 생수 1리터짜리 한 6개 사다가 들이부으면 불편하고 누가 그렇게 샤워를 하겠어요. 네, 근데 저희는 그냥 한 번 딱 설치해놓으면 네. 네, 언제든지 싱크대든 세면대든 욕실 샤워부스든 위에 지금 영상도 나오지만 네. 이런 식으로 그냥 틀면은 그냥 정수기 물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 쓰는 물들의 컨디션이 아까 말씀드린 필요 없는 것들을 싹 걸러주면서 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컨디션을 조금 더 이렇게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단계별로 어떤 것들을 걸러내는지 자세하게 네.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뭐 다른 필터들도 1단계, 그러니까 이 시노팩스 제품의 1단계에서 하는 거 정도는 할 거예요. 네. 근데 그 이상을 해내는 게 기술인 거고요. 네. 이게 가능한 거는 39년 된 필터 전문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고 사실 샤워기 헤드 필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다른 제품과 비교했을 때 되게 특이하게 생기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괜찮으려나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좀 드실 수 있는데 정수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수기랑 모양이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그 한 달에 몇만 원씩 내고 쓰던 좀 그래도 작지 않은 그래서 주방에서 쓰려면 둘 공간이 필요하던 그런 제품이었는데 싱크대 수전에 이거를 꽂아서 쓴다고? 이걸 어떻게 먹어? 나 그래도 못 믿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네. 말씀해 주신 그 세 단계 좀 복잡하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면 상세 페이지에서 한번 쭉 보시고 물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 보시고 타 제품들 어떤 걸 걸러주는지 확인을 해보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다른 정수기보다 사이즈는 작은데 이거만큼 뭔가 초미세 플라스틱이라던가 박테리아라던가 이런 뭐 미생물 정말로 현미경으로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걸러주는 거는 어느 기업 제품을 찾아봐도 절대 흔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게 가성비가 좋다고 말씀하신 거구나. 아마 이해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냥 이렇게 커다란 제품이 아닌 것뿐이에요. 근데 이 단계별로 걸러내는 거는 그 어떤 제품과 비교해도 정말로 자랑스러운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뉴스나 뭐 이런 최근 정보들을 보면은 이 수돗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이슈들이 다양하잖아요. 많죠. 뭐 깔따구도 있을 거고 네. 아니면은 뭐 녹물도 있을 거고 맞아요. 또 최근에는 미세 플라스틱이랑 그다음에 또 과부라 화합물이라고 해서 맞아요. 또 그런 어떤 뭔가 들었을 때 찝찝하고 싫은 네. 그냥 싫어요. 듣기만 네. 해도. 그런 어떤 물질들이 물속에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기사들이나 어떤 정보들을 접하게 되면 그걸 접하는 순간 뭔가 경각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떡하지? 우리 집 물 깨끗하나? 네. 이러실 수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요거 하나 딱 설치해 놓으시면 네.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이슈들이 사실 요 정수기 하나만 있으면은 그냥 노룩 패스라고 하죠. 그냥 흘려보내면 됩니다. 네, 맞아요. 네, 그런 뉴스 쳐다도 안 봐도 됩니다. 네. 그만큼 이 시노텍스의 정수기 어떻게 보면은 가정용 정화시설 막 이렇게 표현하고 맞아요. 싶은데 네. 네, 정수장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럼 여러분께서 그런 뉴스들 뭐 미세 플라스틱 이슈, 과부라 물 이슈, 뭐 녹물 이슈, 깔따구 이슈
딱 요거 설치해 놓으시면 우리 집이랑은 상관없는 이야기. 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집에서 보통 쓰시는 그 몇만 원의 렌탈료를 쓰고 내고 썼던 네. 그런 정수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필터를 교체해야 되는 건가? 이제 코디네이터 분을 불러야 되는 건가? 네. 그냥 쓰게 돼요. 그러니까 그쵸. 사실 이거를 쓰면서도 내가 지금 깨끗한 물을 마시고 있는 게 맞나? 그냥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쓰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왕이면은 시노팩스 제품 쓰시면서 필터를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시고 그냥 보이니까 약간 누래졌구나 그러면 교체하시면 되고 교체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딱 초기 비용은 뭐 7만 9천 원이라던가 8만 9천 원 이렇게 들어가긴 하지만 네. 그 이후에 들어가는 비용까지를 다 따지시는 분들일수록 너무 좋은데 가격? 아마 그렇죠. 이렇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채팅 보니까 류님께서 16개월 아기 키즈용 마스크 맞을까요? 저한테 16개월이면 이제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아 걸어요? 그럼요. 네. 아마 네 XS로 들어오시면 네 맞아요. 네, 제가 이걸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XS 스몰 사이즈는요 네. 많이 작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도 5살, 6살 아이들이 요거 쓰면은 작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5살, 6살 아이들 중에서 좀 키가 큰 아이들 있죠. 무조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몰 사이즈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이 마스크가 좋은 게 뭐냐면 핏이 너무 괜찮아요.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스몰도 들뜸이 없었고 저는 저한테 조금 큰 사이즈인 미디움을 써도 들뜸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16개월 아이한테 크지 않을까? 저는 클까 봐 걱정하진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이게 딱 이렇게 우리 얼굴 구조에 맞게끔 됐기 때문에 딱 밀착이 돼서 X스몰 사이즈 괜찮으실 것 같고 5살, 6살 아이들 중에서는 조금 선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X스몰 사이즈, 스몰 사이즈 중에 그래도 아이들이 너무 아기 같지 않은 아이들은 저는 스몰 사이즈도 괜찮을 것 같지만 핏이 괜찮기 때문에 들뜸은 내 얼굴에 딱 맞는 걸 쓰지 않아도 웬만하면 저는 없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지금 8시 52분 정도 됐고요. 네. 영상 하나 보실 텐데 네. 이번 영상은 설치하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려야겠죠. 네. 그래서 싱크대에서 어떻게 설치하고 사용하는지 네. 저희 집 싱크대를 지금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그 영상 보시고 저희는 염소 테스트를 네. 한번 직접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자리를 잠깐 이동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동을 했습니다. 제가 먼저 이 비커에 수돗물을 먼저 담아볼게요.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시노팩스 제품 좋다고 하는데 살까 말까? 그럼 일단 투명한 컵에 가정에서 쓰는 그 싱크대 수전에서 물 한 번만 담아봐 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깨끗한 물을 쓰고 있지 않았을까? 막상 이런 데 담아보잖아요. 눈으로 보기에도 그렇게 투명하진 않네. 아마 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스튜디오에 쓰고 있는 수전에 물을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이 정도만 담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이 정도 많이 버리고 네, 절반 이하 정도로 네,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려볼게요. 네, 이 정도 그리고 네. 저희가 그냥 아무데서나 살 수 있는 그냥 일반 시약을 여기 네. 넣어볼게요. 이게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봐주세요. 그냥 한번 흔들자마자 바로 이렇게 자, 지금 벽에 묻어있는 것까지 싹 긁어서 네. 네.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판을 하나 갖다 대면 네. 더 잘 보이시죠? 잘 보이시죠? 네.
이거는 우리가 진짜 마스크에서 봤던 컬러 중에서도 완전 라이트한 컬러도 아니고 색깔이 꽤 선명한 그 정도의 핑크 컬러로 아예 싹 바뀌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뭐 따로 개인적으로 준비한 시약도 아니고요. 그냥 아무데서나 살 수 있는 정말 일반 시약이라는 거 이렇게 해서 변했고 이번에는 제가 이동을 해서 이렇게 샤워기 필터를 통해서 나온 물을 한번 받아 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한번 씻어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 이 정도 한번 네. 받아볼게요. 이렇게 눈으로 보기에도 되게 깨끗한 투명한 물인데 여기에도 시약을, 같은 시약입니다. 제가 좀 전에 이렇게 커팅을 한 시약을. 네, 이번에는 좀 많이 흔들어주세요.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흔들어주세요. 네, 보이시나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거예요. 다른 제품과 다르게 1단계 필터를 통해서 걸러진 물이 아니라 1단계, 2단계, 3단계 그래서 미생물까지도 걸러내고 박테리아까지 그리고 정말 진짜 눈으로도 보이지 않는 초미세 플라스틱까지도 걸러진 물을 이렇게 담고 여기다 시약을 넣었는데 너무도 색깔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던 그 물은 이거예요, 이거. 이거예요, 이거. 근데 집에서 시약을 타지 않았기 때문에 아, 이상한 건가 아닌가 파악할 수 없었던 그 물을 우리는 먹어왔던 거고 이 물로 요리하고 라면도 먹고 우리 또 라면 뭐 일주일에 먹는 횟수가 뭐 적어도 두 번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라면 먹을 때 정수기 물 이용하세요? 근데 만약에 정수기 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수기 필터 주로 확인하시나요? 자주?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필터라는 거.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잠깐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이 필터를 보시면 무슨 약간 벽돌색처럼 갈색을 띠고 있잖아요. 네. 이게 얼마 정도 기간을 두고 쓴 것 같아 보이세요? 이 정도면 그래도 한 2, 3개월은 쓰지 않았을까요? 이게 저희가 보름 전에, 그렇죠? 보름 전에, 보름도 안 됐습니다. 한 1, 2주밖에 네. 안 됐는데 네. 지금 저희 이 회사 사무실로 들어오는 수돗물이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물론 가정용에 들어가는 이 수도랑은 또 다를 수 있는데 네. 지금 이게 팩트입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 이 공간에 들어오는 수돗물의 상태가 2주도 안 썼는데 이렇게 변색이 될 정도로 사실 수질 상태가 안 좋다면 만약에 이 물로 저희가 가령 정수기 수돗물 드시지 마시고 정수기 물 드세요라고 하는데 나는 수돗물 안 먹는데 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잖아요. 이 물로 샤워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요. 네, 이 물로 양치하고 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생각만 해도 약간 좀 찝찝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염소도 그래요. 염소도 원래는 타사 제품들 보시면 아마 대부분 염소를 탑니다, 물에. 그리고 네. 그거를 시연으로 보여줍니다. 네. 근데 저희는요, 그냥 수돗물 그대로 보여드렸는데 이 정도면 이 사무실에 들어오는 물 상태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눈으로 확 보이는데 이 물로 막 샤워하고 각을 하고 정말 생각만 해도 약간 좀 못하겠어요. 그냥 싫잖아요. 네. 근데 다만 각 가정에서는 수돗물을 쓰실 때 네. 지금 보시는 봐봐요. 깨끗해요. 이렇게 보면. 그렇죠. 이렇게 보면 깨끗해요. 누가 봐도 깨끗한 물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를 필터를 댔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돗물 가정에서 수돗물 쓰시는 분들도 모릅니다. 네. 각 가정의 수돗물의 수질 상태가 어떤지 모르실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갑자기 좀 경각심이 생기고 좀 찝찝해. 네. 그러면 딱 한 번만 저희 제품 써서 설치 한번 해보시면 네. 아마 필터 변색에 따라서 네. 왜 이제야 썼을까 네, 이런 그쵸. 생각까지 하실 만큼 아마 이 정수 능력을 갖춘 이 필터는 각 가정의 어떤 필수템으로서 그쵸. 좀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설치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고 네. 좀 전에 이렇게 싱크대에 설치하는 모습을 보셨는데 이번에 자리 이동할 때는 제가 또 욕실에 설치하는 모습 네. 네, 이번에는 샤워기 필터 세트 호수까지 네. 해서 설치하는 모습인데요. 간단하게 보시면서 또 자리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되게 좀 가성비도 따지고 네. 좀 저는 나름 이제 합리적인 소비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네. 좀 전에 보름 된 거라고 하셨는데 너무 좀 누리끼리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 정도가 되면은 사실 바로 필터를 교체해야지만 네. 이 재기능을 하는 건가요? 왜냐면은 사실 필터 하나가 그래도 만 원대면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름마다 이 만 원대의 돈을 지출하나 그러면은 이게 가성비가 맞나 하는 생각도 솔직히 들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 보시면은 굉장히 좀 진하잖아요. 맞아요. 사실 저 정도 됐으면 이제 교체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네. 지금 질문하신 거는 저 정도로 까매졌으면, 저 정도로 변색이 됐으면 뭔가 필터 성능이 네. 저하돼서 그러니까요. 지금 나오는 물이 마냥 깨끗하지 않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질문이신 거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이 필터라는 제품 말 그대로 기공이 있는 네. 네, 필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기공이 지금 막힌 거잖아요. 네. 네 막혀서 그 불순물들이 막히기 때문에 그게 침전이 돼서 변색이 네.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렇게 더럽게 변색이 됐다고 해서 지금 필터를 거쳐서 나오는 물이 제대로 정수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네. 혹시나 어떤 이 통수량이 좀 줄어들 수는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만큼 필터들의 기공들이 막혀 있는 네. 곳이 많기 네. 때문에 그래서 뭐 수압이 좀 약해지거나 네. 뭐 통수량이 좀 줄어들 수는 있지만 필터의 성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네네네. 좀 전에 시약을 넣고 보여드렸을 네네. 때도 진짜 요만큼도 네. 핑크빛이 돌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냥 아예 그냥 깨끗한 물이었는데 네. 아마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그래도 사실 이제 저렇게 색깔이 변하면 교체를 해주시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일반적인 네. 가정집 같은 경우는 뭐 한두 달 정도 쓰시다가 교체를 하시고 대형 같은 경우는 한 2, 3개월 정도를 권해드립니다. 근데 보름 만에 저렇게 됐다. 그러면 아 우리 집은 정말로 물 상태가 안 좋구나. 네. 그러면은 좀 건강한 물을 마시고 쓰고 하려면은 남들보다는 좀 더 자주 교체를 하는 게 우리 집 건강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되겠구나 이 생각을 좀 가지시고 우리는 어느 정도 주기로 교체를 해야겠다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뭐 기간을 따로 안내를 먼저 해드리지는 않고요. 네. 이제 유효 정수량, 네. 이제 정수기 필터 하나에 어느 정도 물을 정수할 수 있냐라고 네. 했을 때 중형은 6,000리터, 대형은 네. 10,000리터라고 안내해드리는데요. 맞아요. 기간을 말씀 안 드리는 이유는 기간으로 치면은 되게 천차만별 너무나도 맞아요.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일반적으로 이 정수기 제품이나 아니면은 뭐 샤워기 필터 제품을 네. 타사 제품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그냥 단순하게 기간 네. 두 달, 세 달 이렇게 안내를 많이 하잖아요. 네. 사실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직원으로서 네. 이 정수기와 샤워기 필터를 취급하는 네. 그런 어떤 담당자로서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인 가구 다르고요. 맞아요. 4인 가구 다르고요. 네. 그다음에 각 가정에 들어오는 수질 상태에 따라 다르고요. 네. 네, 샤워하는 횟수에 따라 다르고요. 네. 마시는 물의 양에 따라 다르고요. 맞아요. 네, 밥을 아침, 점심, 저녁 하시는 4인 가구도 있고 네. 아침만 먹는 4인 가구도 있고 아침, 점심, 저녁 야식까지 해먹는 1인 가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만큼 네. 물 사용량은 다 다르고요. 상태도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유효 정수량을 안내해드리면서 단순하게 한번 계산을 쉬고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투명하게 네. 케이스가 이렇게 안에 보이기 때문에 이 안에를 보시면서 필터가 변색이 좀 진하게 됐다. 네. 근데 그럼에도 필터의 성능은 유효하다. 네. 기공들에 많이 침전물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네. 변색이 된 거지. 이게 막 다 뚫려 가지고 막 다 오염돼서 뭐 이상해졌다. 이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변색이 됐을 때 네. 그리고 혹시나 수압이 조금 약해졌네. 네. 그럼 침전물 때문에 이게 좀 필터가 기공들이 막혀 있구나. 네. 요쯤 되면은 조금 이제 교체할 때 됐구나. 네. 이렇게 아마 감이 좀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좀 전에 저희 사무실에 들어오는 수돗물의 상태를 보셨지만 일반 가정도 사실 네. 안심할 수가 없는 게 많을 거예요, 저런 데가. 네. 그래서 이제 매번 저희가 보여 드리는 그 옷장에 사시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가정 댁이에요. 네. 그래서 아파트에 가서 저희가 수질 상태를 봤는데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 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저렇게 싱크대에서 쓰고 계시는데 지금 필터를 제가 이제 딱 보면서 몇 개월 정도 쓰셨어요? 라고 개월 수 단위로 제가 물어봤거든요. 네. 답변이 어떻게 왔냐면 3주 썼는데요. 아. 3주. 3주를 썼는데 저렇게 변색이 됩니다. 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가정집입니다. 네, 근데 저렇게까지 수질 상태가 좋지 않은 것도 있을 수가 있으니 네. 이제 아마 저기에서 나온 수돗물도 필터를 빼고 그냥 수돗물만 보시면 눈으로 보시면은
그렇게 녹물까지라고 느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네. 근데 저렇게 필터를 거쳤더니 저렇게 5 마이크로미터 크기 이상의 앱솔루트급 필터와 0.45, 0.65 마이크로미터의 네. 기공 사이즈가 된 필터를 거쳤더니 저렇게 네. 걸을 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도 뭐 이런 곳은 조금 특수한 집인 것 같고 네.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에서 물 쓰면은 아, 피부 예민한 분들은 진짜 바로 느끼실 거고요. 그래서 뭐 동남아로 여행 가는 분들, 유럽으로 여행 가는 분들. 네. 샤워기 필터를 챙겨가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도 그래서 처음에 구매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샤워 한 번만에 아까 보신 그 정도까지도 누래져요. 그 말 나온 김에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올 여름에 네. 휴가를 태국을 다녀왔는데 안 좋을 거예요. 그럼. 숙소를 세 번 옮겼습니다. 근데 세 번 옮겼는데 세 번 다 이 정수기를 샤워기 필터를 네. 설치를 했거든요. 네. 근데 숙소 갈 때 귀찮잖아요. 그쵸. 놀러 갔는데 뭐 설치하고 있으면 귀찮잖아요. 하지만 한 2분도 채 안 걸리더라고요. 굉장히 간편하게 설치를 했는데 네. 그 잠깐의 귀찮음이 마지막에 필터 상태를 보고 다 마음이 풀렸어요. 그렇죠. 맞아요. 물론 이게 아까 보셨던 것처럼 막 황토색처럼 변색은 안 됐지만 네. 불과 한 6, 7일 만에 네. 약간 누리끼리하게 변한 걸 보고 아, 내가 깨끗한 물로 샤워를 했구나 네. 라는 게 느껴지실 건데 영상 한번 보시고 오겠습니다. 영상을 봤는데 네. 저는 올해 여행을 갔던 곳이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였거든요. 거기는 정말 샤워 한 번만에 저 정도 색깔까지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샀던 제품의 필터가 여분히 남아있어서 집에다가 한번 껴봤거든요. 네. 집이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물론 샤워 한 번만에 그렇게 바뀌진 않았지만 1, 2주 만에 바꿨나?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내가 지금 샤워할 때 쓰는 이 물이 우리 집 싱크대 수전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건데 그럼 나 이걸로 지금까지 라면 끓여 먹고 했었나? 그러니까 결국은 정수기 필터를 쓰게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주방에서도. 그렇죠. 그리고 사실 뭐 예전 같았으면은 뭐 라면을 끓여 먹을 때 그리고 밥을 지을 때 생수까지는 굳이 안 썼거든요. 근데 바꾸고 나니까 이거 어차피 뭐 리터당 뭐 얼마나 한다고. 그렇죠. 그래서 깨끗한 물로 더 요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점점 뭐 이제 자주 웰빙이라는 단어 쓰는데 네. 사실 제가 대학생 때를 네. 회상해 보면 뭐 MT를 가거나 네. 어디 놀러 갈 때 생수를 사서 라면을 끓이거나 요리를 하기보다는 사치예요. 예, 그렇죠. 사치죠. 왜냐면 소주 하나 더 사야 되는. 그렇죠. 맞아요. 보통 거기에서 나오는 수돗물을 썼죠. 맞아요. 네. 근데 뭐 언제부턴가 생수를 많이들 그렇게 네.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네. 라면 끓일 때도 그렇고 밥 지을 때도 그렇고 놀러 갈 때 보면은 생수를 꼭 네. 이렇게 필수품으로 이제 사 가시는데 그만큼 물에 대한 어떤 깨끗한 물에 대한 어떤 그 갈증, 네. 네, 요구는 늘어나는데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생수에 너무 의존을 하다 보니 뭔가 이 정수기와 샤워기 필터 지금 저희가 안내해 드리는 이 제품에 대해서의 어떤 뭐 아직까지는 관심이나 흥미가 네. 저희는 막 생기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이게 이제 막 한 번에 되지는 네.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그렇게 이제 놀러 가실 때 생수 사서 쓰시고 요리할 때 생수 쓰시고 뭐 이러한 저기 있으신 분들은 네. 한 번이라도 저희 제품에 대해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네. 아, 내가 깨끗한 물을 쓰고 싶어서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는데 훨씬 더 간편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소비가 있었구나라는 네. 게 아마 느껴지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 성격은 그래도 의심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시노팩스 제품 말고도 사실 샤워기 필터라는 거는 또 흔하게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네. 타 회사보다 여기께 괜찮은 게 맞나? 저는 엄청 공부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분들이시라면은 지금 당장 결정을 하시는 게 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일단 먼저 서치부터 해주시죠. 네. 좀 이렇게 규모가 큰 그런 정수기들은 어떤 필터를 이용해서 뭐를 걸
걸러내는지 그쵸. 시노백스 제품은 뭐를 걸러내는지 이런 걸 공부하시면 괜히 공부했네 그냥 저분들 말 듣고 살걸 그랬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고 네. 또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게 가성비잖아요. 필터를 교체할 때 그 필터 가격까지도 고려하신다면 정말로 너무 합리적인 정수기 그리고 샤워기 필터라는 거. 그럼 저희 이번에는 또 마스크를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마스크 네. 보여드리기 전에 저희 9시 15분에 발표한다고 했잖아요. 구매 인증 계속해서 올려주시고 계신데 아직 구매는 했지만 구매 인증은 남기지 않은 분들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9시 반에 발표하는 거 아니고 9시 반 직전에 발표하는 거 아닙니다. 9시 15분에 저희 선정해서 바로 발표할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지금 딱 4분 남았습니다. 바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제가 이번에는 마스크를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제가 좀 좋아하실 만한 좀 밝은 컬러 제가 아까 추천을 해드렸던 네. 그러니까 너무 화이트 컬러에 가까운 핑크톤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라이트한 컬러 뭐 라이트 핑크라던가 뭐 라벤더 핑크라던가 그런 건 조금 라이트한 컬러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 좀 더 선명한 걸 쓰고 싶다 그러면 저는 이 살구 핑크를 추천해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살구 핑크 네. 근데 이렇게 방송으로 보면요 이 선명함이 잘 안 담겨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비교해서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살구 핑크 정도면요. 그래도 저는 꽤 선명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세 번째 컬러예요. 근데 바로 옆에 있는 코랄 핑크랑 비교했을 때는 좀 라이트한 컬러이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코랄 핑크가 아니라 이제 살구 핑크 썼는데 그리고 이렇게 버건디로 바로 바꾸면 역시나 색이 선명해질수록 확실히 내가 조금 더 화사해 보이네 이렇게 생각 드실 거예요. 요거 썼을 때보단 이렇게 썼을 때 제 피부톤이 확실히 좀 밝아 보이죠. 네. 그래서 저는 여자분들 버건디가 너무 좀 튀는 컬러 아니야? 그러면은 튀는 컬러 중에서 조금 더 무난한 컬러인 이 네이비 컬러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아니야 나는 그래도 이렇게 좀 어두운 컬러들은 선호하지 않아 무조건 밝은 걸로 하고 싶어 하면은 베이비 핑크라든가 라이트 핑크, 라벤더 핑크, 피치 핑크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이 네 가지 컬러는 전혀 튀지 않고 조금 무난하면서 라이트한 컬러인데 이 중에 그래도 뭔가 선명함이 있는 컬러는 이 라이트 핑크 이쪽이라는 거. 이 라이트 핑크 바로 옆이 라벤더 핑크거든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게 라벤더 빛이 더 도느냐. 라벤더 핑크가 아니라 요거 라이트 핑크예요. 그리고 라벤더가 싹 빠지고 온전히 핑크 톤만. 근데 그래도 색깔이 꽤 선명한 컬러가 바로 이 베이비 핑크 컬러라는 거.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좀 비교해서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무조건 선명한 컬러는 요 살구 핑크랑 코랄 핑크 요쪽이라는 거 핑크 계열에서는. 그리고 역시나 좀 인기 컬러는 아무래도 또 색깔 고민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또 우리 화이트 컬러라던가 뭐 블랙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컬러가 인기가 많습니다. 베이지 그리고 라이트 그레이, 블랙, 베이비 핑크 이렇게 인기가 많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빨리빨리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여드리면은 핑크 계열이 아니라 이렇게 베이지 컬러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베이지 컬러 중에서는 이 뭐 허니 아이보리라던가 뭐 베이지 컬러라던가 요쪽으로 지금 인기가 좀 몰리고 있고 아마 크림이나 순수 중에서는 이미 좀 품절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날씨도 날씨인지라 조금 어두운 컬러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좀 더 선명한 컬러인 이렇게 두 가지 컬러 중에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사이즈도 다시 한 번만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네. 여자분들은 스몰로 하시면 됩니다. 남자분들 웬만하면 저는 미디움이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미디움 쓰고 계시거든요. 전 라지 쓰고 있습니다. 아, 라지 쓰는 네. 아까 계속해서 보여드렸던 건 네. 미디움이었고요. 좀 전에 쓰신 게 라지였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눈으로 봤을 때는 미디움인가 라지인가 잘 구별이 안 됐던 게 어차피 미디움을 써도 작은 느낌이 없었고 라지 썼을 때 큰 느낌이 없어요. 얼굴에 착 붙기 때문에 옆으로 이렇게 딱 보여드렸지만 아까도 그냥 완전 밀착이 착 되니까 들뜸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이즈 그러니까 저는 사이즈 선택이 되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어떤 걸로 여유 있게 쓸까, 어떤 걸로 내 얼굴에 딱 맞게 타이트하게 쓸까 이제 그런 걸 기준으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대부분 스몰인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 엄마들 근데 어떻게 스몰 또 따로 사고 SS 따로 사나 그러면은 SS도 괜찮습니다. SS 제가 다시 한 번만 좀 보여드릴게요. 네. 저는 그냥 얼굴이 그냥 보통 사이즈 제가 SS 사이즈를 썼을 때 이거 귀끈 끊어지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은 안 하게 되는 게 귀끈 자체가 탄성이 너무너무 좋고 그냥 얇은 우동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탄성이 너무 좋으니까 쓰면서 끊어지는 이런 걱정은 하지 않고 너무 아깝지 않아요? 아깝죠. 마스크 한 장 그렇게 버릴 때마다 너무너무 아깝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탄성도 이렇게 탄성이 너무 좋아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비싸대요. 이것 때문에 원가가 많이 높아진대요. 네. 그냥 적당히 높아지는 게 아니라 이 원가 차이가 일반 그 얇은 끈의 10배 이상 비싸다고 합니다. 이렇게. 네, 맞습니다. 제가 SS 썼습니다. 네, 저는 그 원하신 대로 미디움을 지금 쓰고 있고요. 네. 혹시나 이런 이 다크그레이인데 다크그레이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K94 쪽으로 네. 또 가보시면 이런 컬러도 있다는 거 안내해 드리면서 네. 지금 15분이 됐습니다. 아, 그러네요. 구매 인증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앞에 세 분이 당첨이 됐는데요. 네. 한 분씩 한번 읽어드릴까요? 네. 이디제이님 네. 축하드립니다. 네. 슝슝님 축하드리고요. 네. 유니맘님 축하드립니다. 네, 네, 세 분 이렇게 당첨되셨습니다. 네. 네. 이건 정말 그냥 랜덤으로 선정을 한 거예요. 근데 뭐 필터 정도 주는 게 아니라 아예 본품을 드리는 그쵸. 방송이기 때문에 진짜 이거는 너무너무 기쁠 만한 당첨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한번 어떻게 보면 선물을 받으신 거잖아요. 네. 네, 부담 없이 한번 써보시고 써보신 다음에 네. 뭐 당연히 마음에 안 드시면 네. 더 안 쓰시겠죠. 하지만 마음에 드시면 네. 아마 이제 그 집에 있는 모든 수전에 네. 다 달고 싶은 마음이 생길지 않을까 네.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첨되신 분들한테 저는 항상 이 개미지옥에 빠졌다고 안내를 해드리는데 아마 한번 쓰시면은 결국은 필터를 그렇죠. 계속 네. 안 쓰기 좀 찝찝해질 거예요. 아마 네.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자주 뵙시다. 자주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시간이 한 17분 정도 넘어가면서 이제 네. 남은 시간은 한 13분 네, 남았는데요. 네.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서 구매하실 수 있는 또 시간을 드려야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상품 한 번 더 안내해 드리면서 어떤 제품들을 좀 담으시면 좋을지 또 추천을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은 정수기 제품 저희가 계속 설명드리고 추천드렸던 정수기와 네. 샤워기 필터가 있는데요. 정수기는 설명드린 대로 3단계 필터가 0.45 마이크로미터의 기공 사이즈를 가진 제품이고 그 다음에 샤워기 필터는 3단계 필터가 0.65 사이즈의 기공 사이즈를 가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성능의 차이는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정수기 쪽으로 가격도 똑같으니까 네. 정수기 쪽으로 중형, 대형 구입하셔서 사실 정수기 구입하셔서 샤워기용으로 충분히 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정수기와 샤워기 필터 디자인과 구성이 동일하기 네. 때문에 네. 네,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체형 필터를 넉넉하게 주문을 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은 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4인 가구 기준으로 만약에 아침 저녁으로 식사를 집에서 하신다. 네. 그러면 설거지를 해야 되잖아요. 네. 요리도 하셔야 되고. 그러면 물 사용량으로 봤을 때 거의 뭐 중형 기준으로는 한 달에 한 번은 교체를 하시는 네, 네. 그런 어떤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 그랬을 때 이왕 주문하실 때 한 두세 세트 이렇게 네. 교체형 필터를 주문해 놓으시면 이제 교체가 필요할 때 그때그때 바로바로 또 교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세트 제품도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중형 세트 같은 경우는 99,000원이에요. 2만 원이 더 비싼 금액이죠. 그리고 대형 세트 같은 경우는 109,000원. 샤워기 호스도 따로 구매하실 수 있어요. 이거 반투명이어서 이 안에가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좋으실 거고 뭐 물때 끼는 거 없이 편하게 쓰실 수 있고 이 샤워기 호스는 24,800원에 구매를 하실 수 있고요. 이거 여행용 진짜 외국 나가실 분들은 필수입니다. 근데 오늘 9,900원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스크를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방송 전에 구매 안 되는 거 확인하셨죠? 방송 중에 구매를 하실 수 있고요. 방송 중에 이 가격이에요. 근데 프리미엄이랑 프리미엄 라이트가 숨쉬기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금액이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사야 될까요? 숨쉬기가 조금이라도 더 개선된 라이트 제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앱솔루트도 마찬가지로 지금 프리미엄 라이트랑 가격이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리미엄 라이트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소식 알람쯤 해주시면 1,000원 할인 쿠폰이 네.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첫 구매 할인 쿠폰 2,000원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 인증 이벤트는 조금 끝났어요. 전에 끝나서 좀 아쉽지만 네. 네 지금 앞서 설명드린 그런 어떤 할인가 그리고 네. 쿠폰들 잘 활용하시면은 사실 뭐 구매 인증 당첨자들은 정말 소수 분이신 거고 맞아요. 네, 이런 혜택들을 가져가시는 것만으로도 오늘 충분히 이 시노텍스의 쇼핑 라이브를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네. 그럼 제가 이제 마스크 중에서 좀 아까는 이제 핑크 계열로 좀 보여드렸다면 네. 이번에는 베이지를 한번 써서 보여드릴게요. 네. 베이지는 정말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분들은 사실 웜톤이 많고요. 아무래도 피부가 하얀 편이건 좀 어두운 편이건
노란기가 많이 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핑크보다는 누구에게나 무난하게 어울릴 컬러는 사실 베이지 톤이 아닐까 싶어요. 베이지 중에서도 좀 화사한 거 좋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허니 아이보리로 추천을 해드려요. 노란기가 많이 돌아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남자아이, 여자아이 둘 다 있는 집 있죠. 그러면 무조건 이 옐로우 톤인 허니 아이보리로 가시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왜냐면은 뭐 또 정신이 없기 때문에 아침에 아이들 미세먼지 심한 날 마스크 쓸 때 뭐 여자아이는 요거 뭐 정신이 없어요. 그냥 허니 아이보리로 아예 통일해서 남자아이건 여자아이건 요걸로 쓰시는 거 좋을 것 같고, 베이지는 진짜 완전 그냥 딱 찰떡이죠. 진짜 제 피부랑 좀 비슷하죠. 근데 제가 피부가 좀 하얀 편이거든요. 근데 하얀 편이지만 웜톤이에요. 웜톤인 분들이 진짜 많아요. 내가 쿨톤인가 웜톤인가 모르겠다. 웜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내가 좀 노란기가 있는 편이다 그러면 웜톤일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아마 이 베이지가 호불호 갈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딱 좋아하고 또 잘 맞을 만한 컬러라는 거. 그리고 제가 이번에는 라이트 그레이 컬러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 라이트 그레이가 좋은 게 뭐냐면 화이트를 썼을 때보다 확실히 내 피부가 좀 밝아 보여요. 화이트예요. 라이트 그레이예요. 확실히 마스크에 비해 내 피부가 밝아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라이트 그레이는 그래서 좋은 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색감이 있는 거를 또 안 좋아하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화이트, 라이트 그레이, 베이지, 블랙 이 인기 컬러, 이 무난한 컬러가 좋다. 근데 그 중에서도 나는 화이트는 좋기는 하지만 내 피부가 그래도 화이트를 썼을 때 조금 더 어두워 보인다. 근데 블랙은 부담스럽다. 그러면 이 라이트 그레이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남자분이 쓰기에 적합한 컬러인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쓰니까 괜찮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뭐 이 실버 컬러, 라이트 맞아요. 그레이 컬러 이런 컬러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도 추천드리고 싶은 게 혹시나 정장 입으실 일이 있으시다면 뭐 남녀 구분할 것 없이 정장이 보통은 또 와이셔츠는 또 흰색이고 네. 겉에 또 가다마 뭐죠 이게? 자켓은 네 검정색이라고 네, 했을 때 거기에다가 흰색 마스크 착용하거나 검정색 마스크 착용하면요 너무 검정은 안 됩니다. 너무 볼펜 같아요. 너무 그냥 흰색 검정색 너무 단순한데 네. 그 사이에 딱 라이트 그레이를 넣으시면 네. 굉장히 포인트도 되고 좀 차분한 얼굴을 또 이렇게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컬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네. 컬러를 여러 번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걸로 해서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네. 버건디나 네이비 컬러 그리고 블랙 컬러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선명한 컬러이기 때문에 이걸 썼을 때 우리가 피부톤이 좀 밝아 보이고 화사해 보이는 건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게 나는 도저히 부담스럽다. 그러면 라이트한 컬러를 선호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라이트한 컬러 중에서도 조금 색감이 선명한 컬러를 썼을 때 우리가 좀 밝아 보여요. 그래서 색감이 좀 선명한 컬러 몇 가지를 좀 짚어드리자면 그래도 색감이 선명한 거 네이비, 버건디, 뭐 블랙 이런 거 제외하고는 당연히 코랄입니다. 코랄 핑크로 선택하시면 되고 코랄은 남자분들이 쓰시기에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여자분들이 쓰시기에도 너무 선명한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걸로 선택을 하시면 되냐면 라이트 핑크로 가세요. 라이트 핑크가 이름은 라이트 핑크고 바로 옆에 있는 게 라벤더 핑크지만 라벤더 핑크보다 핑크빛도 더 많이 돌고요. 라벤더빛도 더 많이 돌아요. 그래서 이 라이트한 컬러 중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선명하면서도 이 코랄 핑크만큼 진하지 않은 컬러가 바로 이 라이트 핑크고 베이비 핑크는 예뻐요. 그냥 너무 예뻐요. 그냥 딱 정말 딸기 아이스크림 딱 그 정도예요. 바닐라 아이스크림 섞여진 네. 그 딱 누구나 좋아할 만한 핑크 컬러는 이 베이비 핑크 컬러. 그리고 라벤더 핑크는 라벤더라는 이름이긴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로 화이트에 가까운 좀 깨끗한 컬러이기 때문에 라벤더 빛이 많이 도는 컬러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선명한 컬러인 뭐 코랄도 괜찮을 것 같고 살구 핑크도 괜찮을 것 같고 또 라이트 핑크, 라이트 핑크가 그냥 라이트하지 않기 때문에 요 컬러 중에서 좀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거의 마지막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YUM님께서 1번, 2번 차이를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네. 사실 이 질문은 많이 안 나오거든요. 네. 왜냐하면 워낙 또 저희 제품을 오랜 기간 네. 계속 착용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미 이 시노텍스의 마스크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들이 다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셔서 이제 이 질문이 참 나오기만을 기다렸는데 네. 정말 잘 오셨고요. 네. 어떤 걸 구입해야 되실지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처음에 오시면. 네. 자 일단은 프리미엄 라이트와 K99사를 물어보셨을 건데 네. K99사는 여러분
그 지금 질문자분께서 생각하시는 KF94가 맞습니다. 네. 식약처 인증받은 KF94고요. 네. 다만 KF94라고 해서 모든 마스크가 다 동일한 성능을 가진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KF94의 네. 인증이 이제 커트라인이 있을 거잖아요. 네. 커트라인을 갓 넘은 사람도 있을 거고 훨씬 더 넘은 사람도 있겠죠. 네. 그러면은 저희는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넘은 훨씬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차단율 자체가 말할 것도 없고 네. 숨쉬기 편한 정도도 사실은 이미 KF94 자체가 네. 저희 시노텍스 KF94는 숨쉬기 편한 걸로도 굉장히 네. 또 유명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전기 방식이잖아요. 네. 정전기 유지 시간도 일반 뭐 타사 KF94 대비 평균 한 3배 정도 제가 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KF94 중에서도 참 탑티어 네, 맞아요. 네, 높은 등급의 어떤 마스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 시노텍스의 프리미엄 라이트는 도대체 왜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 이 기존의 이 KF94의 필터와 프리미엄 라이트의 필터 안에 들어가 있는 필터가 다릅니다. 네. 네, 그래서 KF94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정전기 방식의 그런 부직포 필터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네. 지금 이 안에는 EPTFE라는 네. 좀 어려운 용어인데 첨단 소재가 들어간 그런 네. 필터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이 필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면 아마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필터라고 하면 보통은 그 뭐 멜트 블로운 방식의 정전기로 이렇게 이거 아니냐 네.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저 원재료 PTFE라는 원재료를 옆으로 척척척 넓혀요. 그래서 네. 계속 확장을 시킵니다. 근데 저 과정을 통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얇은 투명한 막같이 저렇게 만드는데요. 저게 한 300나노급의 기공 사이즈들이 촘촘히 박혀있다고 보시면 돼서 네. 물리적인 차단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필터입니다. 그래서 정전기가 아닌 물리적으로 물리적이라는 말은 기공 사이즈가 예를 들어 1이다. 네. 그러면은 1보다 큰 거는 통과를 못하겠죠. 네. 그런 방식으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그런 물질들, 네. 네, 이 물질들을 걸러내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단순히 이게 뭐 정전기냐, 물리적이냐 이 차이로 인해서 뭐 필터가 다르다. 네. 사실 이거는 뭐 의미가 없죠. 어떻게 네. 보면. 그래서 뭐가 좋은데? 라고 했을 때는요. 일단 물리적으로 차단을 해주는 방식의 필터인데 방금 보신 필터는요. 통기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통기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저희가 하루 종일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사실 안전은 사실 기본빵이죠. 그건 당연한 거고. 네, 근데 숨쉬기가 편해야 하루 맞아요. 종일 벗고 싶지 않을 정도로 오래 쓸 수 있겠죠. 네. 그 숨쉬기 편한 거에 있어서 통기성은 너무나도 네. 관련이 있는 네, 부분이라서 통기성이 매우 뛰어난 부분과 그다음에 또 방수 기능이 있습니다. 필터 자체.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비말이 튀거나 뭐 네. 이럴 때도 그리고 혹시라도 뭐 이렇게 빗방울이 막 튀어요. 네. 그러면은 정전기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성능이 좀 이렇게 사라질 수가 있잖아요. 정전기 성능이. 네. 근데 이 EPTFE라는 소재의 필터는 유지가 됩니다. 네. 그런 부분도 장점이 있고요. 제일 큰 장점이라고 하면 사실 좀 전에 보셨던 그 필터가 만들어지는 과정. 네. 그 과정에서 저희가 그 어떤 첨가제 같은 걸 넣는 영상이 없었어요. 네, 맞아요. 뭐 일부러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일부러 뺀 게 아니고요. 애초에 저희가 보통 KF94에는 허용치 이내에 네. 뭐 극미량의 어떤 첨가물이 좀 들어갑니다. 네. 그래야지만 그 어떤 정전기의 성능을 네. 또 일정 수준 발휘할 수 있게끔 또 만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는데요. 그거를 아예 그냥 빼버린 거죠. 네. 네. 사실 허용치라고 하더라도 없으면 좋은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하지 못한 네. 네, 그런 것들이 이 시노텍스의 프리미엄 라이트 안에 장점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네. 특히나 영유아들이나 아니면은 좀 연세가 네. 있으신 분들, 호흡기 질환에 좀 취약하신 분들에게 더더욱이나 추천을 드리는 게 이 프리미엄 라이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요. 벌써 끝날 시간이 돼버렸네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네. 다른 제품들보다 시노텍스 제품이 많이 비싸야 돼요. 근데 시노텍스 제품 중에서도 프리미엄이랑 프리미엄 라이트는 더 비싸야 되는 게 맞아요. 네. 성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동일한 가격으로 오늘 구매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 프리미엄 라이트 쪽으로 몰리시니까 이런 질문을 해주셨던 네. 분이 없으셨던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같은 가격이면 당연히 프리미엄 라이트 써야지. 네. 다들 이제 이런 마음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인사 한번 해주시고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샤워기 필터부터 해서 정수기부터 그리고 또 마스크까지 안내를 해드렸는데 다른 거 몰라도 이 마스크는 방송 끝나면 이 가격으로 구매를 하실 수도 없기 때문에 네. 아, 다음 방송에 해서 네. 구매를 하시는 거 그게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샤워기 필터나 정수기 같은 경우는 방송 끝나고도 같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열어드리기 때문에 이 가격으로 살지 말지 계속 고민만 하셨던 분들은 조금 더 시간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네. 또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요. 감사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